뒤늦은 나이 이제야 음악을 사랑하게 된 다섯 할아버지다. 망설이다 세월만 가.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규대 씨. 전직 가수지만 가족들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했었다. 팀의 막내이자 회계 담당 손종열 씨.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까지 했지만 노래는 평생의 동반자였다. 76살 최고령 멤버인 박승호 씨. 성악가의 꿈을 접고 신문기자와 사업가로 지내왔다. 33년간의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4년 전 다시 돌아온 주정서 씨.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노래로 달래며 살아왔다. 여행업에 종사했던 서준석 씨. 가수를 꿈꿨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시도조차 못해본 채 포기해야 했는데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달랐던 다섯 멤버들. 노래란 공통의 꿈을 쫓아 2년 전 지오화제를 결성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쓰던데 영어로 노익장을 찾아볼까? 그래갖고 노익장을 백과사전에 쳤더니 잘 안 나오대요. 그래서 몇 군데를 쳤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올드 에이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린 올드 에이지라고 그러면 멋있게 아주 건강하게 나이 먹은 어른들을 얘기하는 약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지오아제. 그래서 지오아제로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이 더욱 왕성해진다는 노익장을 제대로 보여주자는 일념으로 뭉친 지오아제의 다섯 멤버들. 단순히 함께 놀며 시간이나 보내는 취미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가요계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보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창작곡들로 채워진 앨범까지 발매했다.